유튜브 항상 실천하는 남자가 되어야죠.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정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콘텐츠 슈퍼컴퓨터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랑 목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언박싱을 할 때는 제가 또 본 건 있어가지고 마스크랑 목장갑 깔끔 스무스하게 준비했고 숨이 안 차진다. 그리고 뜬금없이 지금 왜 슈퍼컴퓨터 언박싱을 지금 컨텐츠로 찍게 되었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원컴으로 제가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 중에 시청자분들이 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하나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지. 근데 통장을 봤는데 조금 힘드네? 힘들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수소문 끝에 알아봤지. 이제 또 그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 오버 시스템의 대표님과 숨이 안 차진다 씨.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딱 말했지 제가. 사장님, 제가 좀 조금 힘듭니다. 힘든데 좀 DC 가능한 부분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 시원하게 그럼 유튜버세요? 몇만? 30만? 그 정도면 괜찮다. 쿨하게 유튜버 DC를 그렇게 하실 줄 알았지만 저희도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좋다, 서로 윈이라는 플레이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유튜버 DC 받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리뷰 영상으로 그 업체를 소개해드리는,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이 업체는 눈쟁이님이나 윤무트님, 연다님, 김블루님, 그리고 이제 미카엘 대천사 갓 도티 형님 이런 분들에게 팔았겠죠? 사설이 길었습니다. 바로 컴퓨터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큰 박스들이 도착을 했거든요. 뭐야 이게? 스티로폼은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뜯어놓은 상태고 이제 요 녀석만 해부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본 모습이 공개가 되겠죠. 자, 설명서 있고요. 자, 드디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를 와우, unbelievable. 이걸 어떻게,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이거를. 대부를, 오랜만에 힘 좀 써야 되나? 탄산도, 카페인, 색소도 없다. 그래서, 없다. 이래서 목장갑을 끼는구나. 목장갑 안 꼈으면은 제가 잣될 뻔했다. 자, 이제.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네, 진짜. 이 녀석을 세워서. 와우. 야, 보자. 와우. 와,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야, 나 이런 본체 처음 보잖아. 봐봐.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여보세요? 아니 대표님, 아이고 저 영상 찍고 있는데. 아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게 아 이게 세운 게 아니었어. 쉣 퍼킹 우우 자 이게 그 늠름한 자태죠. 자 내부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오 마이 갓. 유리 부분은 조심히 해야 돼요. 오픈. 와우. 이제 슬슬 스펙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와우. 자, 이게 내부입니다. 아니, 대표님. 자, 이게 내부입니다. 이야, 안에. 쿨러, 뭐 지포스, RTX. 자, 한국산인가? 코리아? 저는 카말모리스라서 이렇게 보면 모르거든요. 박스 뜯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안에 보니까 i9 코어, 인텔 코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박스인가 봐, 그냥. 이야. 자, 일단 센스 있게 오버 시스템 패드를 갖다 줬네요, 패드. 역시 우리 오버 시스템 대표님. 센스가 상당하셔. 안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유튜버 DC를 해주셨지. 오이. 자, 일단 요거는. 자.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요. 이거는 깜빡하면 안 되죠. 윈도우는 정품 써야 됩니다. 자, 자, 자. 이거는 DDR4. DDR? Dance Dance Revolution. 자, 요거는 뭐 파워죠, 파워. 아무리 제가 카말못이지만 이 정도는 안다고. 하하. 자, 이제 큰 박스들로 갑니다. 이 녀석이 어우, 존나 멋있네요. 멋있는 녀석. 그리고 이 녀석이지. 장봉의 그래픽을 책임져줄 지포스 RTX 2070인데 요거는 조금 아쉽다고 하셨어요. 2080 Ti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제 사정이 후달려서 요까지만 딱 하고 스톱했습니다. 요게 지금 MSI 마더보드. 엄마 보드? 인텔 마더보드. 자, 요렇게 해서 진짜 솔직히 공식 가격으로는 300만 원이 조금 넘는 본체예요. 이게 연예인 DC가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단 말이야. 얼마인 줄 알아? 한 200만 원. 아니 여보세요? 아니 대표님, 아 이거 저 영상 찍고 있는데 이거 200만 원에 샀잖아요. 이거 그 구라 아니죠? 바가지 아니죠? 구라치다가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갑니다. 핫! 장난해! 야, 사안을 바뀌는데? 자, 일단 검증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면 섭섭하지. 이 삐까뻔쩍한 것들이 빛나는 본체가 삐까뻔쩍하는 그 모습 보여드려야겠죠? 자. 어? 뭐야? 아... 3, 2... 뭐야? 어라? 3, 2. 무슨 일이야, 씨. 이거. 오케이. 들어온다. 얘들아, 들어온다. 끝났어. 자, 오늘의 리뷰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났어. 아, 이거를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아니,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루시안이 안 왔는데. 뭐야, 56점이가. 제자리 걸음 좋았다.